경기도 파주의 한 농지. 멀리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잡초만 무성하고 바닥이 마치 모래밭 같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콩을 경작하던 농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전체가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안에 폐 비닐이 이렇게 묻혀 있고 또 철근부터 시작해서 폐 타일 그리고 폐 목재까지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안에 이런 산업 폐기물들이 가득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땅을 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매립된 폐 시멘트가 안에서 굳어버려 땅이 파지지도 않고 잘게 부서진 폐 석재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시꺼먼 물질도 덩어리째 나오는데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석재 가공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일명 슬러지입니다. 육안으로는 일반 흙과 구분이 쉽지 않은데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농지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좋은 흙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땅 주인에게 접근한 폐기물 처리 업자가 이 건설 폐기물을 부숴서 묻어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한테 나라에서 좋은 흙으로 바꿔준다, 무상으로 좋은 흙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이제 우리도 하겠다 해서 했더니 땅은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오염됐습니다. 중금속 그 성분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나왔어요, 성분이.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땅에 스며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된. 충남 천안의 한 마을. 지금 저희가 굴착기를 이용해서 땅을 파보고 있는데요. 이 산업 폐기물은 물론이고 생활 폐기물들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재활용업자가 건설 폐기물을 묻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 일대가 전부 농지인데다 바로 옆에 지하수 관정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 다 먹었어요. 침투수 이거 하고 내려오는 물하고 섞여지는 그물 갖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국 곳곳에서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생활 폐기물과 달리 석탄재, 무기성 오니와 같은 건설 폐기물은 토목 공사장 등에서 집안을 다지는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골재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에 돈을 주고 넘기면 폐기물을 성토재로 만듭니다. 현행법상 중금속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일반 토사와 50대 50 비율로 혼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재활용 업체가 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하로 숨고 있는 쓰레기산,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